What's good?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4/7 chilling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아, 여러분들, 반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램페이지가 올라왔어요. 이번 시간에는 이 뮤직비디오를 볼 겁니다. 볼 건데, 아, 진짜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을 좀 해드려야겠어요. 사실 이번 주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반다의 그 스컬 앨범의 이제 나머지 트랙에 대한 리뷰 비디오를 업로드를 하기로 했었어요. 그랬는데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. 허리를 다쳤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, 사실 이 의자에 좀 앉아 있는 것도 좀 사실은 좀 통증이 좀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뭐 엄청 심한 건 아닌데 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, 제가 정말 빠른 시일 안에, 다음 주 안에는 나머지 곡들에 대한 리뷰 비디오 올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조금 미뤄지게 된 점 여러분들한테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서, 대신에 이 비디오는 아마 빨리 올라갈 거예요. 그래서 반다의 램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벌써 뭐 몇 편째 비디오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이러다 전곡 다 나올 것 같은데, 저는 아웃다모드 이런 것도 비디오 하나 찍어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, From the nothing to something, self-made,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여줘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뭐 anyway, 어찌됐든 램페이지도 제가 리뷰 비디오를 통해서 스컬 앨범 중에 괜찮다고 제가 초이스 했던 트랙 중에 하나입니다. 예, 특히 이 곡에 대한 반응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기 때문에, 비디오를 보면서 이미 뭐 여러분들이나 다 많이 들어봤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상당히 이 곡은 염세적인 곡입니다. 그리고 반다의 어떤 자랑, 자신이 이 캄보디아 힙합 씬의 최고다,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트랙이라고 생각해요. 자신을 아름다운 날개를 갖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. 아, 크로코다일의 고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, 상대에게. 표현력이, 그러니까 저는 뭐 한국 힙합이나 뭐 미국 힙합 음악에서 래퍼들이 썼던 어떤 펀치라인 같은 거를 보잖아요, 워드플레이를. 또 이렇게 반다가 보여주는 워드플레이를 또 보면, 또 제가 미국이나 한국 힙합에서 느꼈던 거와는 다른 워드플레이라서 좀 신선해요. 아, 영어로 해석된 가사를 보니까 가사가 굉장히 날카로운데, 날카로우면서도 그게 위트 있게, 딱 그 위트 있는 펀치라인들 있잖아요. 날카로우면서 위트 있는 가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쓰되,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난폭하지도 않고 약간 적절한 재미를 이렇게 섞어서 잘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헤이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사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상으로, 유튜브상으로 봤을 때는 반다의 헤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, 헤이터가 있을지 저는 궁금하네요. 자기 플로우가 결코 낡은 플로우가 아니라는 것도 얘기하는 게 재밌네요. 아, 제가 지금 감탄하는 표현이 있는데, 아, 유튜브 상에서 얘기하긴 어렵네요. 여러분들도 아마 감탄을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. 오, 방금 표현은 소위 말해서 그 마약이라고 얘기하는 것,
마약을 어떻게 보면 흡연하는 래퍼들을 디스하는 부분인가요? 자신은 담배를 피고 이제 그것을 피는 래퍼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또 나오네요. 자신은 상어고 너는 돌고래다. 사실 이 곡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반다의 어떤 워드플레이, 제가 아까도 말했던 펀치라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곡이라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일 거예요. 워드플레이가 다른 곡들에 비해서 상당히 재미있게, 흥미롭게 짜여져 있는 것 같아. 사실 저는 반다가 이렇게 목소리 톤을 업을 시켜서 이렇게 랩하는 걸 처음 들어보는데 이번 앨범을 통해서 들어봤지만 상당히 좀 이색적인 플로우고 좋은 것 같아요. 예, 좋습니다. 좋아요. 반다의 어떤 펀치라인들, 워드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인 곡이었습니다. 헤이러들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헤이러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조금은 흥미로웠습니다. 뭐 아까 나는 상어고 너는 돌핀이다, 이런 가사들도 굉장히 좀 신선했던 것 같고, 나의 플로우가 나의 랩 플로우는 결코 낡은 플로우가 아니다, 그러니까 옛날의 어떤 구린 랩 플로우가 아니다, 약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도 있고, 반다의 이번 앨범이 굉장히 다양한 분위기의 곡들을 수록된 곡이다 보니까 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곡도 있지만 제가 조금 저의 스타일과 맞지 않은 곡들도 있어요. 이 램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새롭게 추가된 곡들 중에서는 You Already Dead 다음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곡이었습니다. 뮤직비디오를 진짜 많이 찍었네요. 이러다가 곡별로 뮤직비디오가 다 나오는 상황에 올지도 모르겠네요. 말 그대로 이게 날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치 그 호랑이가 이렇게 날뛰는 듯한 그런 랩 플로우와 가사 언어 표현력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이 돼서 되게 좋네요. 이 비디오 보면서 약간 어떤 연출의 어떤 부분을 영감을 받았냐면, 지금 제가 곡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정말 옛날에 락과 힙합의 경계를 오고 가던 3인조 전설의 백인 랩 그룹이 있었어요. 비스티 보이즈인데 약간 그 비스티 보이즈의 어떤 뮤직비디오의 바이브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.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반다는 밴드 음악을 만들었던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좀 반다의 음악 세계관을 보면 힙합이긴 하지만 락을 이렇게 오고 가면서 좀 보여주는 음악 스타일을 보고 보여준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보면 약간 비스티 보이즈 뮤직비디오를 연상하게 하는 어떤 그 카메라 무빙? 연출? 약간 그런 게 들어가서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. 다음 뮤직비디오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또 어떤 뮤직비디오가 올라올지 굉장히 설레게 만드네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